보다 보인 게 반성 십자가 날마다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이 눈보다 돌이게 하셨네 우주의 심장 앞에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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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지세신 주님 찬송합시다 괴활성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전하게 하시고 내 힘을 겸손을 바라봐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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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을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힘께 배행한 당신 생명 속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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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신세진 주님 찬송합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가 받습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의 축복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 오늘 이 온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각 시대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의 작은 가장이며 그리고 아내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늘나라에서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각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때문에 100명의 쭉정이보다도 알곡 같은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키시는 그 한 사람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영웅으로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스터 갈렙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 그러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배경에 그 베일에 가려진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장군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사람의 협조와 이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이 정복될 수가 있었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영웅과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영웅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웅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드러나는 일보다도 남한테 폼 잡는 일보다는 남한테 드러나지 않는 일 그리고 숨은 봉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갈렙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덕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강진에서 귀향살이 갔을 때에 목민심서 48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목민심서란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내용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겸손하고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덕망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9절에 유다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에 나와 있던 유다 지파의 자손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광야에는 12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2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인구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의 수가 18만 6,4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1대로 이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웁니다. 열두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앞에 섭니다. 선두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앞에 세우는 지파가 상징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가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만 8천 1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느냐면 7만 8,300명이 유다 지파 자손수가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제3대에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대는 유다 지파, 3대는 에브라임 지파라면 1류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3류 지파로 갈 수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또 어떤 그 당시 일을 했느냐면 모세 시대 때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개역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를 수발드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구전일을 도맡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림자처럼 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요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제3서열에 서던 사람이 제1서열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앞지르면서 모세의 후계자로 요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지파별로 본다면 유다 지파는 최고의 명문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다윗 왕가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족 가문입니다. 다윗을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 이 유다 지파가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말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의 종말 때까지 가장 큰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는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문 지파는 단연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특히나 가장 촉망받는 청년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모세 후계자, 민족의 대지도자가 요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볼 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고의 명문 지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늘과 땅의 격차로 갈 수 있는 이런 지파에서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을 지파 요수아를 능가하는 이런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갈렙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할 때에 갈렙 개인의 마음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렙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자신보다도 부족하고 자신보다도 모자라고 자신보다도 약한 그 지파에서 나온 이 여호수아 그가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실 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 누구보다도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오른팔이 되어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이 여호수아 편에 서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앞에 세운 사람이 자신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협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는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영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사가 긍정적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랑의 열기는 점점 식어질 때에 남편에 대한 과거의 모든 이상, 모든 꿈, 남편을 바라보는 대리만족을 했던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 꿈은 점점 물거품처럼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남편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그리고 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 남편의 가장자리, 가장이란 그 자리를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며 항상 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그 아내가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같은 아내의 자리 서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동일합니다. 남편의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신보다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지식도 부족하고 생활력도 부족한 것 같고 매사가 내 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내 안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도 항상 갈렙 같은 자리에서
항상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격려해 주며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최선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러한 남편은 진정으로 갈렙같은 남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불가능합니다. 영웅은 스스로 영웅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반드시 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주고 붙들어주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남편을 영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또한 영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본다면, 세상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상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부족할지라도 갈렙같은 자리에 서서 도와줄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은 매사가 무엇을 해도 그런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 속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도 안 된다는 그런 사진에, 이 갈렙의 사진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시대에 각 지파에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모든 가나안 땅의 정세를 살피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일 만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각자가 보고 온 그 느낌을 솔직하게 백성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10명은 다음같은 부정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와는 딴판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우린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 볼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곤충,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보았더니 상대방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등감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 말을 하던 그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날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은 먹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때 건너갔습니다. 기적입니다. 반석을 쪼개실 때 생수가 솟아오를 때 그 물을 마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반석을 쪼개는데 거기서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립니까? 몇 명이 먹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 먹었습니다. 장정만.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학자들은 고정하기를 250만 명에서 350만 명. 그들이 물을 마시고도 남을 만큼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도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저들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저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자신을 볼 때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 작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버러지같이 보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대단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에 비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무서워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뱉어내는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열 명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낫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우린 여기서 돌아가야 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했으니 너희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들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도만 한다 해서 그 기도 시간이면 하나님 말씀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하는 말을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대로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겨버리는데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데 그 염려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작정 기도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인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만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기도 끝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갈렙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갈렙 같은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이 갈렙이 내사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또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가나안 온 땅을 정복을 했는데 40년이 넘을 때까지 한 지역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지역이 30km 그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천의 요새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발 927m입니다. 이곳은 타고 올라갈 만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5년 만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40세 때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명 함께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경은 갈렙 자신이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4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여호수아 이 사람이 이끄는 대군대가 헤브론을 점령 못했습니다. 거인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천의 요새를 누가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27m를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깎아지른 절벽 같은 것이 사방으로 둘러싸였는데 그곳에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었는지를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아무도 접근 못한 이곳에 성경은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수건인 그 마지막 남은 요새 헤브론을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말하기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45년 전에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을 우린 기억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2명 여호사 갈렙이 고백했던 내용이 또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의 45년 후에도 이 사람은 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이 말은 이 사람 인생 사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으신다면 갈렙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결국은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영웅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첫째가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등망 있는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보다도 부족하지만 앞에 세운 사람들을 항상 그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을 협조해주는
이러한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 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늘 메사가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철저하게 주의 종편에 서주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갈렙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모세 시대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라면 60만 개의 돌을 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돌 들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12명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에 10명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 입에서 원성이 터져나오는 말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합니다. 이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60만 명들 가운데 단 한 명 갈렙이, 성경은 강조하기를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 혼자만 가로막았습니다. 왜 가로막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모세가 그 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대신 모세 앞에 선 것은 모세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 돌을 갈렙이 대신 막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대신 돌 막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갈렙 같은 성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린 지탄하기만 좋아합니다. 손가락질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분명 가나안 땅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가나안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기에 바로 왕의 혈통이 되게 될 수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서 기도해주고 허물이 보이거든 서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이 바울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내려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손수건 앞치마를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에 그 도와주었던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내용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은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또한 어떤 학설은 만성적인 안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만약에 말입니다. 간질병이었다면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주의 종이 몸을 뒤틀고 쓰러집니다. 입에 거품을 품습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팔다리가 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든 그 광경을 보는 성도들은 시험거리입니다. 주의 종이 자신의 몸도 못 고치는 저런 주의 종이 어떻게 남을 고치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대단히 그들은 예의를 갖추면서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원한다면 눈이라도 뺏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가 왜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모세가 이 갈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갈렙 때문에 이 모세는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께 맡기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어느 곳이 가든지 갈렙이 되십시오. 항상 남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남을 질타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리화의 선을 이루어나가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병든 곳을 건강하게 만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갈렙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한 주간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